오늘 함께 은혜받고 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이러라 아멘 오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어떻게 보면 2024년 또 새롭게 집분을 맡아서 헌신해 주실 청지기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청지기로서 분명히 붙잡아야, 붙잡고 있어야 될 영적 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원하는 자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불러주셨고 또 우리의 수준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청지기로 세워주신 이유가 그 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받을 축복의 통로가 집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할 것은 집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심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또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눈들과또 2024년 새롭게 청지기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근원적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근원적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집분을 감당하면서 분명히 붙잡아야 할 영적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 의식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르심의 근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수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또 공로와 정직과 성실한 마음, 또 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하나님과 당절된 상태였고,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회복의 길을 여셨고, 그 회복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산부 예배가 마치고 한 장례식장에 입관 예배를 인도하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안수지사님이 소천하셔서 우리 입간 예배를 갔었는데 그 안수지사님의 형제가 오형제였습니다. 어제 너무나도 감사하게 네 분의 우리 형제들이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으셔서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기도를 하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어제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갈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이네 분의 형제들이 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이번 장례의 시간표 속에 형제들을 불러주시고 또 복음을 듣는 시간표를 가지게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맨 앞에 앉으셔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장례가 그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첫 발걸음이겠지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첫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또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직분을 맡아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부르심 속에서 절대의 감사가 흘러넘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적인 원리수를 이루는 이 복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각종 이적과 치유의 역사와 눈에 보이는 떡만 따라다니는 것이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 무리가 됩니다. 또 그러면서 전도와 성교를 하자고 하면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무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를 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일산8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전도와 성교 속에서 언약적인 도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강단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새심을 얻고 또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이 막연하게 함께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적인 훈련을 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또 나의 성인병과 편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강단의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위드와 또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과 또 모든 것 속에 함께하시는 원리스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다는 하신 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도 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어느 날 우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절대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집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위원장으로서 또 어떤 분은 사역자로, 또 어떤 분은 교사로, 또 어떤 분은 찬양 대원으로 집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명 완수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익숙한 거와 결별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이 세상에서도 익숙한 거와 결별을 하고 자기의 변화와 혁신을 해야 성공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언약적인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 트렌드고. 또 시그니처이죠. 날로날로 새로운 미션 속에 말씀을 붙잡고 언약적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2024년 원단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미션과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 새로운 직분을 맡으신 또 모든 청지기들이 이번 주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청명과 소명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